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4분기는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시장의 조정의 모습은 12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대신에 주가는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우상향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좋은 타이밍을 잡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요. 너무 주가가 빠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상향 합니다. 자, 오후에도 2부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번호 0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2부도 스피드하게 상담,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ST팜이고요. 네, ST팜 사셨어요? 매 수가 비중은요? 12만 4천 원 20%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제가 ST팜에 좀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수익도 보고 나왔다가 이제 그랬다가 마지막에 걸렸어요. 이거 원래 그 매매를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종목에 수익 나준 종목을 계속 매매하다가 수익 난 것들 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에는 희망회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해가 수익 난 것보다 손해가 나중에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수익 난 종목은 잘 안 사요. 아,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이제 조정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움직였는데요.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홀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한파동이 더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산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가격은 1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냐? 15만원까지 올랐어요. 네네.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산 가격의 위치는 어디예요? 높은 곳에서 사셨어요? 낮은 곳에서 사셨어요? 좀 높죠. 높죠. 그럼 안 샀으면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음에 살 때는 가격 위치를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위치가 높은 자리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박스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잡고요. 그때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아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3부 모터스요. 3부 모터스 하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965원에 15%.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수소 관련 이라서. 네, 그래요. 네. 누가 사라 그랬죠? 네. 누가 사라 그랬어요? 옆에 김 대리님이 사라 그랬구나. 아, 그러게요. 네, 맞죠. 제가 잘 알죠? 네.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이런 종목들은 그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어요.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목표가를 8,000원 잡으시면 돼요. 목표가 8,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근데 이런 종목은 기업을 분석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시가총액이 조그만 기업들은 그 분석을 해도 맞지가 않아요.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요. 재료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종목은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살짝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더는 사지 마시고요. 밀리면 얘는 6,000원까지 밀렸다가 오이는 상단은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 8,000원 사이에서 매수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8,000원까지 가니까 굳이 팔지 말고 끌고 가세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구매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제일제단이요. 네, 제일제단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는 46만 7,100원이고요. 네. 30%요. 이건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더 빠질 것 어떻게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 되게 좋아요. 그동안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탕값도 막 급등하고 막 이런 곡물값도 급등하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었어요. 50만을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요, 거의.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 교체.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다시 이 사이클에 올라가려면 이게 사이클이 실적 가지고 뭐 모멘텀 가지고 다 반영이 된 주가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이클은 이 사이클에서 다운 사이클로 떨어지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좋은 거는 모든 게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빠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이 가격은 더 빠져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더 빠져요, 이거.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주가의 대형주들은 절대로 고가 사면 안 돼요. 고점에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LBI 바이오. 아, 바이오 주는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지. 그래갖고 작년에 내가 12월 달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작년은 굉장히 많아. 다 매수가하고 비중 움직이더라고 어떻게 바이오 되세요? 종류들이. 예. 비중은 10%고 28,000원입니다. 강액은.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움직이길래 무조건 한개 이어봤는데 그 한 개 이은 그게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더만 순식간에 올라오더만 또 엊그제 확 올랐는데 어제 금요일날 많이 밀렸어요. 그죠? 제약바이오 그렇죠. 섹터가. 근데 이거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왜 내려갔는가 그게 궁금하고 본전증들 올라올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금요일날 많이 밀었던 거는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거든요. 한두 번 밀렸다는 거는 바닥나에 대해서 밀렸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줄수 있어요. 가격이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번 세게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맞습니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11일짜리 너무 그 모멘트가 있더라고. 학회에서야. 그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래갖고.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가장 우려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들은 단기 매매하는 게더 좋아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25,000원 이상은 움직일 거니까 그때까지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지 마. 하십니까? 이걸 왜 자꾸 추가 매수해요? 아, 추가 매수 하지 말까, 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게 제약바이오 세타는 진짜 큰 종목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유한양행, 종근당, 뭐, 이런 대형 기업들 있잖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오래 가져갈 생각하면 안 돼요. 단기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거 말고는 장기적으로 갈 거는 그 대형 그 제약 바이오 그 섹터들 있잖아요. 그 종목만 건드려야지 나머지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매매하시면 돼요. 25,000원 위로 파시면 돼요. 네. 올라오겠습니까?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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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3,600원이고요. 비중은 20%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진 않는데. 반등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건 기술적 근데, 반등이라. 아니, 지금 엊그저께 매수가 기관이랑 엄청 들어와서 혹시 그 추가 매수해도 되나 싶어서요. 아니, 아니요. 추가 매수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래요? 눈에 하지 마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좀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 생각 들어요. 단기간에 21,000원까지는 한번더 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이래요. 그 삼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 파동을 만들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밑으로 더 빠져요. 한번 빠졌다가 바닥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파동이라 그래요. 이게 뭐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빠질 때는 삼파동을 만들어요.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그 바닥을 잡으러 한번 가요. 이 가격이 싼 가격이냐 안 가리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이 종목은 한번더 올라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네. 현금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예, 시장이 좋지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STX 엔지니어. STX 엔지니어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6,000원에 20%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새 조선에서 예. 입주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경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며칠 전에 샀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아가지고요. 제 방송 잘 안 보시죠? 아니요, 저요, 방송 많이 봤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예. 얘기했던 게 선박 조선주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사보기까지 조선주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선박 가격들이 예. 올라갔기 때문에, 예. 뭐 STX 엔진, 뭐 HSD 엔진,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예. 현대미포조선, 예. 삼성중공업 다 좋아요, 하반기는. 그러니까 예. 하반기라고 하면 뭐 이제 마지막 4분기인데, 4분기 예. 때 조선주로 많이 돈이 물릴 거예요. 뭉칠 예. 돈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최근에 금요일날 시장에도 많이 빠르게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예.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그다음 시장보다 강한 게 지금 조선주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이 STX 엔진도 마찬가지고 15,000원까지는 예. 보이니까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이렇게 사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추가 사는 뭐요? 다른 종목들 HDS 노드도 있는데 엔진도. 예, 그 두 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 두 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변동성이 센 거 아시죠? 예, 예. 후룩 올라왔다 훅 빠져요. 그래서 대응이 안 되면 빨리 예. 대응을 딱 못하면 이게 막 손해를 많이 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매매를 해서 그 가격 오면 딱 파는 게 되게 중요해. 아니면 타임 놓치면 쭉 빠져버려요. 예. 이런 종목이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거요? 내년에 아니, 그러려면 대형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선주도 이 삼성 STX 엔진보다는 다른 네.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네. 있고 현대 미포조선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건 메뚜기처럼 움직여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굳이 이걸 변동성을 타는 것보다는 네. 그런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데로 가는 데 어떨까요? 그죠? 아마 삼성중공업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보다는 네. 이거는 대응이 네. 대응을 잘해야기 때문에 예. 예,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응 능력이 안 되시면 그런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인트로메딕. 예. 35%. 예. 예, 5,800원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왜 움직였는지 아시죠? 뭐, 싸이월드 예, 뭐 얘기 듣고 그랬어요. 예, 그 모멘텀 때문에. 아, 서 있어요. 괜찮아요. 이 종목은 예. 위쪽으로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네.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 세요. 네. 이거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여기 막 확 움직였다 어떻게요? 그 한번 움직였었죠. 네. 이전에도 2019년에도 막 급등을 했다 급락하잖아요. 그 상조가 한번 쳤죠. 예, 네.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 급등락이 되게 심한 종목이에요. 네.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변동성이 빼면 급등하면 급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잘 팔아야 되니까 짧게 치고 오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때는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예. 예, 제가 3,500원에 만주 샀다가 예. 상종가 쳐서 다 팔고. 아, 잘하셨어요. 이건 원래 저도 패트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아 이거 멀리 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살려 있어요 또 만주 샀어요 네 그럼 또 팔려면 파세요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예 그때 꼬리를 잡아주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예, 계속 예. 높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만진다는 거 누가 이렇게 그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주가를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밀리더라도 거래만 보고 매매하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까지 갈까요? 예 한 번 더 네 배로비 돼요 그때 팔면 돼요 예 한 약 9,000원 7,000원 매물이 깊어요. 그러니까 6,500원 정도에서 미리 파는 게 더 나아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현대 로템 사셨어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2600원에 30%요. 아, 그래요? 2600원에 사셨어요? 네. 잘 사셨는데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 앞으로의 전망하고요. 네, 전망은 좋아요. 또요?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네, 네. 너무 높게 잡아서 얼마 잡으셨는데요? 아마 2만 7천, 8천 예정도 잡았거든요. 어, 잘 잡으셨는데요? 주식 잘 하시는데 왜 걱정이세요? 지금 보는 아. 뷰가 나랑 저랑 똑같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왜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요. 아니, 제가 중간에 한번 네. 이거를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 예. 현대, 예. 현대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수소 쪽으로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 쪽을 보면 뭐 지금 최근에 뭐 정책으로 수소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아까 주전표 네. 열셀도 좋고 그래서 현대 SK하고 같이 모멘텀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수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네. 수소는 현대 로템하고 현대 위아하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SK는 SK 가스 이쪽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 있어요. 뭐 현대로템은 뭐 철도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수소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비유 같이 보면 돼요.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잘 안 빠지잖아요. 왜 그러면 가격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얘는 업사이클이에요.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 같으면 끌고 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목표가 거기까지 가져가세요. 예, 그 위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때 봐야죠. 맞잖아요. 그때 딱 봐야 그 시점에서 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금 그 시점으로 온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춰줘야 되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좀 부족해 제가. 그죠? 그거는 제가 못 맞출 것 같아요. 근데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아, 그 정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은 제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이것도 또 시장 변동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인터플렉스요.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네, 네. 15,450원까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팔지 마요. 좋아요. 쭉 내려와. 네, 좋아요. 쭉 내려와가지고. 아, 괜찮아. 또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매수가 비중은, 매수가는 15,000, 매수가는 얼마시라고요? 14,100원이요. 비중은요? 풀어요. 계속 갖고 가세요. PCB 쪽하고 휴대폰 부품단들은 내년에 좋을 것 같긴 해요. 내년에요? 네, 내년에 되게 좋아요. 수요 공급 때문에. 계속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런 바람에 막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까 봐 겁이 났어요. 아 그래 겁 안 되세요. 아, 인터플렉스 같은 바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네. 네, 태형이 그런 바람에요. 네. 이것도 그럴까 봐 겁났어요. 인터플렉스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 내년에 지금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그 폴더블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CB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붙어요. 내년에 보면 휴대폰에 대한 판매량들이 많이 증가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지금 우리 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재고의 부증분 때문에. 그래서 그 원자재 값들 급등하면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딸리면서 PCB 가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단들이 이제 최근에 한 번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로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는 PCB라고 봐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나 BH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한 번 더 시장이 빠져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17,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아, 혜성 TH고요. 예, 혜성 TH. 63만 7천 원. 예. 30%.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전에도 이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네. 뭐 스판덱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 방송 안 보셨죠? 제가 이거 매도 의견 엄청 많이 냈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네네. 방송 보면서 알 거예요. 고점이니까 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 이걸 대응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취업을 하는 바람에 대응을 잘 못 봐가지고 대응을 잘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이 종목은 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빠질 것 같아서. 네, 많이 빠져요. 밀리면 45만 원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맞아요. 50, 52만 원, 54만 원. 네, 맞아요. 거기까지 늘릴 수 있어요. 네. 네, 잘하시는데. 그래서, 네. 네, 전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빠질 때도 좀 들어갔다가 기술적으로 조금 먹고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혀 취업 때문에 대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좀 봐야 저는, 되나. 저는 손절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다운 사이클이다. 이건 좀 많이, 이게 뭐냐면 이 고점을 네. 잡은 것들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절대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좋은 게 다 반영됐잖아요, 벌써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되려면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맞죠? 그게 먼저 미리 선반영이래요, 주식은. 네. 그 선반영이 다 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더 좋은 게 있나요, 없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이클이라 그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끝도 없이 떨어져요. 최근에 LG생활건강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110만 원까지 떨어진 거 봤어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그거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 이거 떨어지는 거 봐봐요. 자, 차트를 제가 켜놨는데요. 네. 이렇게 무섭게 떨어져요. 이게 주식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이게 대형주인데 이게. 예, 예.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리스크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이 늦어지면 이렇게 손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게 대형주는 특히 바닥에 사지 않으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일만 있는 그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네. 이 종목은 그동안 무슨 종목이었냐면 승자 포트폴리오. 이 종목만 추세대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공평해져요, 주식이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요. 거의 한 50% 정도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빠진다고 치면 다시 그 동안 반복하는 그 주기가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오래 걸려요, 대형주는. 그래서 절대 높은 거 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팔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번에 얼마 전에 62만 2천 원까지 한번 살짝 반등을 줬었거든요. 팔아야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62만 원까지만 와도 네, 반등 한번 들어와요. 그때 파세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을 해서 퉁 채워서 딱 밑으로 빠져요,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직업 시장 직장 때문에 이걸 못 보니까 그 매도가를 한 62만 원을 걸어놔 저는 잡아놓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람 해놓으세요. 알람. 요즘은 기능이 많이 알람 있어서 알람 안 돼요. 알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네. SNS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네. 알람을 해주는 게 있어요. 증권사도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요. 그 알람 올 수 있게. 휴대폰으로만 해가지고. 네, 휴대폰으로 알람 오게끔 한번 그 증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그 가격 때문에 알람이 와요. 예. 그런 것들 좀 설정을 해달라는 거 방법들을 증권사를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거예요. 네. 못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신풍 제약이고요. 아, 어려운 거 하셨네. 아, 네,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매스카고 비중은요? 7만 4천 원에 30%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네. 사이클을 잘 타면 진짜 많이 수익을 내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네. 신풍제약은 기대감이 많이 수그러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종목들 막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가격이 높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여기 15만 원 제가 상담을 좀 하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상담을 제가 한 7년째 하는 거 같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이런 종목에 막 고점에 사신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15만 원, 막 20만 원, 막 이런 분들. 네. 이거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아, 어떻게 네. 위로도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줄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라 제약바이오 할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크고 그다음 우리가 다 알 만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것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테마로 붙여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은 다시 기대감이 꺾이거나 실망이 나오면 엄청 많이 빠져요. 이 종목은 네.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 꺾였어.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교체요? 네, 저는 교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꺾였어요. 꺾였다는 건 뭐냐면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팔 것 같아요. 실적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종목들은 그 사이클이라 그래요. 꺾인 사이클이거든요. 네. 시간이 되게 오기래 걸린 거 하나나 아니면 아예 저 밑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 둘째까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 의견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안내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뿅뿅 올라가길 기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힘들다고 막 울상을 짓거나 막 화가 난다거나 해도 주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너그러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네, 종목은 금양이고요. 아, 금양 사셨어요? 매수가 기준은요? 5,610원에 비중은 15%요. 아, 이거 추천받으셨구나. 네네. 귀신 같이 알죠, 제가? 네. 저는 딱 뿜합니다. 네. 누가 사라고 했거나 문자를 받으셨거나 했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사라 그랬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사기 어렵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면 저한테 전화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안전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는 테크니컬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기술을 가져서 이거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냐 아니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바로 이게 테마로 움직여 있어요. 수소 테마로 움직여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딱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짝짝이 치고 나와야 돼요. 이 종목은 6천원까지 보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보여요. 그러니까. 손절은 안 해도 돼요, 지금요? 예, 네, 얘는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4,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팔아야 돼요. 더 간다 그래도 나중에 못 팔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빨리빨리 짧게 짧게 끊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6,000원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 6,000원 되면 딱 파세요. 근데 사실화 했던 분이 지인이라면 팔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마 더 갈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냥 팔고 안 팔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전문가님, 저기 코치님 네. 그거 그러면 4,500원까지 떨어지면 더 사지 마요. 손절해야 되거나 아니 하지 마요. 아니, 그냥 기다릴게요. 이런 건 손절할 때는 거래가 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거래가 있잖아. 이런 종목들은 예,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되니까 이런 종목 거래가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팔아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눌림목이라 그래요. 눌렀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누르는 것보다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6천 원을 파세요. 네네. 힘내시면. 어제 5천 원까지 막 떨어지려고 해서 막 손절할까 하다가 아니, 손절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아니, 괜찮아요. 이 종목. 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저 셀트리온 여쭤보려고 연락드렸고요. 네, 셀트리온이요? 네. 매입가는 25만 1000원이고 네. 비중이 32%예요.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딱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내가 트레이닝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 답 하나. 내가 트레이닝, 막 그러니까 사타프로타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네. 나는 직장이냐라고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럼 두 번째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내가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를 보고 사야 되냐, 이제 펀드멘탈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멘탈? 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가장 중요한 섹터의 종목들이 있어요. 네.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도해요. 그렇다고 네.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뭐가 안 좋냐? 사이클이 안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수익을 내려면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죠? 장기적으로 맞아요. 가야 수익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업황의 펀드멘탈을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거라 제약바이오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들고 가고 다른 거였으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셀트리온 지금 25만원 갖고 있다면 저는 더 가져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적금 났다 생각하고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업종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이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봤을 때는
그나마 셀트리온이 제일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되게 오랜 동안 그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삶의 질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옛날보다는 지금 삶의 질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앞으로 더 향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산업이 뭐냐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봐요. 지금은 뭐 반도체 쪽에 많이 엮여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빠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건데 생각보다 네네. 더 많이 빠져서 원래 주가라는 난... 거는 원래 그 네. 하락 끝파동이라 해서 마지막 파동에 더 많이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오면 한 번 더 확 심리적으로 압박을 더 줘버려요. 그 다음에 네. 위에 올라갈 때는 기대감을 더 주기 때문에 칠보능선에서 막 강하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강하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저점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는 사도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좀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업무 신경 쓰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씩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아, 네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저 이어플러그고요. 아, 네. 네, 네. 54,500원에 8%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나쁘진 않는데. 그죠? 이어플러그 나쁘진 않아요. 예. 네. 네, 요번에 샀거든요. 목요일 네. 금요일에.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인공추장 쪽에 이쪽에 당뇨하고 인공추장 쪽에 막 이렇게 좀 그 모멘텀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요일날 많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네.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 뭐 네. 3자 배정 유상 네. 증자도 나왔는데 네. 또 바로 유상 무상 증자가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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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처음에 좋은 소식인가 근데 왜 떨어지지 그리고 네. 조금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유무상 증자가 또 있어서 네. 아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사볼까 그래서 네. 8%가 됐는데 네. 제가 이거 조금 더 사서 그냥 좀 가져가 볼까요? 가져가 저 같으면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이거 5만 원만 안 떨어지면 조금 더 사서 한번 좀 네. 가져가 보자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2% 정도 더 사놓으세요. 10%만 맞춰서 아, 가는 네.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럼 유무상 증자까지 진행을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저는 그거... 진행할 것 같아요. 이 기업 아 그래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아 네. 아, 모멘텀이 그래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 주가라는 것도 그 상승기가 있고 행복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승기 네. 할 때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제약바이오 세터는 뭐를 기대감이 네. 더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그나마 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그 모멘텀이 있는 그 최장 쪽이라 조금 더 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밀렸잖아요. 아까 셀트리온도 막 6% 막 9% 밀렸잖아요. 사실 그때 조금 더 산 거거든요, 저게. 잘하셨네요. 네. 네. 괜찮아요. 이거 잡아주는 라인이라 좀 더 갖고 와서 6만 5천 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제가 7, 8월에 하나 실패한 게 좀 있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네. 진짜 한 10% 올랐는데 네. 그냥 팔았는데 그게 네. 거의 100% 간 게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되는데 상담해보고 하자 네. 그러고 전화드렸어요. 그 막 아쉽지 않으세요? 막 내가 판 게 더 많이 가면 그죠? 아니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공부했다 했어요. 아,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네, 모르지 말자. 그 공부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건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렇게 생각해야지 더 좋은 기회가 네. 와요. 막 저거 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이 많을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겨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시간을 이겨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은 시간을 꼭 이겨서 꼭 수익을 네.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운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CIS. 네. CIS요? 예. 예. 비중 50%고요. 14,750원인데요. 예. 제가 지금 그 장기적으로 이걸 좀 갖고 가려고 한 7개월 됐어요. 갖고 있는지.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보니까 실적도 뭐하고 앞으로 좀 2차 전지라. 네, 전고체 쪽이죠. 네, 좋아요. 네, 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져가면 안 돼요? 2,9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때도 놔뒀다가 이제 이번에 좀 떨어졌어요. 어려워 왔다 갔다 해요. 눌림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예. 그 2차전지 배터리 쪽들은 다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 퍼포먼스의 끝자리가 2025년이거든요. 예. 지금 항상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뭐 예. 방식에 있어서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앞으로 산업 전체가 차를 예. 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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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장 예.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적으로 배터리예요. 배터리 예. 성능.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구동 모터. 구동 모터 아시죠? 예. 전기 바퀴를 우리 내연기관은 엔진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연료를. 근데 전기를 보내서 바퀴를 돌리는 게 구동 모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와 구동 모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전고체 쪽은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S나 TSS나 그나 삼성 SDI나 이런 그 관련 업체의 그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CIS는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 눌린다고 해도 예. 버릴 게 아니라 조금 엉덩이로 묶어. 근데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서우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괜찮? 그걸 비중을 예.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좀 내가 조금 이걸 CIS를 2,000원 때부터 봤거든요. 예. 2,300원 때부터. 네, 네, 네. 그래서 봤다가 계속 이거 기업도 인터넷 보고 다 해서 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예 괜찮아요 예 5,000원까지도 올라가서 그때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기다렸다가 앞으로 더 레벨업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쪽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서 있잖아요 예, 딱 그렇게 힘이 예, 받잖아요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6월달에 다시 예, 레벨업 파동 하나 만들었잖아요. 큰 파동이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거의. 그래서 아, 예, 시간과의 예. 싸움을 눌리더라도 그냥 끌고 있으면 수익 나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아,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 넘어가면 아, 예. 위에 떠 있으니까 만약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줄이세요. 10% 10% 막 이렇게 예. 올라가면서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예,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샘이고요. 한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이? 네. 125,500원에 35%. 좀 밀렸네요, 그죠?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네. 급하게 잡는 것 같아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후로 계속 밀려서. 네.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요. 아니, 손절 안 해주세요. 위치를 잘 봐야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좀 한샘도 많이 받았거든요. 인테리어 네. 가구 업체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수익도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가격도 싸요. 근데 좀 최근에 좀 눌러 있잖아요. 네. 잠깐 쉬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아래보다는 위쪽이 더 강해요. 이렇게 보면 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뭐냐? 실적 베이스를 따져야 돼요.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실적이 좋아요. 이번에 좋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이어질 네.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가격이 싸요 안 싸요? 싸요. 좀 싸죠. 이렇게 보니까 네. 싸지구만 이렇게 보면 와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조여보면 가격이 올라갈 가격보다 떨어질 가격이 많아요? 올라갈 가격이 많아요? 올라갈 수 있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네. 싼 건데 왜 걱정하세요? 실적도 좋고. 너무 왜? 손해가 지금 막 나가 있으니까 좀 불안. 아니 그 손해가 이거 봐봐. 내가 팔기 전에는 손실이에요 수익이. 내가 팔기 전에는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아니에요. 네, 맞죠. 내가 우리 집을 샀어. 근데 내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내 소유권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이거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겠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식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장 주식에서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펀드멘털의 문제가 훼손이 됐을 때가 가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라든지 갑자기 막 악재가 나왔고 막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이게 무서운 거지 계좌에 찍혀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금만 빠져도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잔고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걸 키우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가격 위치가 높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요. 다시 그 가격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기다리면 14만 원까지 가나요?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보여요. 저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예, 팔기 전에 막 수치 보지, 내가 못 보자는 건 보지 마요 아예. 왜 그거 계속 보고 계세요? 안 보면 불안하고 보면 떨리고. 예. 그리고 바람 훅 불으면 쓰러져요. 야! 하면 놀래버리고 막 딱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어차피 이게 발 달고 막 오래 도망가지 않잖아요. 네. 저는 여유가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님 여유가 없잖아요. 왜요? 예. 저는 그래도 아니까. 우리 시청자님 모르시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면 알라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안 불안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다면 불안하지 않을 거잖아. 근데 내가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이제 불안하지 않으려면 내가 좀 이 회사로도 좀 전화 좀 해보고, 그죠? 한샘 대리점도 찾아가서 가구가 많이 팔리는지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죠.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근데 이슈를 보면 뭐 네. 한샘에 네. 안 좋다는 평가도 많고 이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안 좋대요? 뭐 너무 안 좋은 좋은 일, 너무 네.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기면 막 올라가지 않을까요? 뭔 좋은 일만 좋은 것만 있으면 안 좋기만 하면 막 떨어지고. 너무 안 좋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 이치가. 가격 이론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철강이고요. 한국철강 사셨어요? 네. 12,900원에 30%요. 이것도 누가 사라 그랬네. 네.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꼭 친구가. 예? 친구가요. 친구 지금 연락하세요? 연락 안 하시죠? 해요. 해요, 그래요? 그 친구 통화할 때마다 화나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 화는 아는데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좀 서운하긴 해요. 맞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네, 그랬었거든요. 저번에 네. 너무 떨어졌다가 11,000원까지 갔었는데. 또 한번 올라왔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가겠지하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똑같아요. 저도 이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네. 그 맨 처음에 직장 생활 하는데 그 대리님이 이거 사라 그래 샀는데 떨어지는데 막 가서 물어보니까 막 혼내더라고요. 아 그럴 바에 내가 혼자 해야겠구나. 사람 있고 돈 있고 다 하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는. 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안 다음에 하면 돼요. 그래서 10주라든지 소액으로 해야 돼요. 지금 얼마 좀 소액이 아니시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말 듣고. 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불안해서 내가 못 견뎌요. 그죠? 내가 진짜 열심히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가요. 근데 아, 너무 높은 자리예요. 근데 팔아야 돼. 그 수익폭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막 철 꼭대기에 사셨거든요. 정말 그랬더라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네, 아 이거 너무 내가 의사 샀더라고요. 근데 그걸 네. 좀 아세요? 아니요,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내가 잘못 샀다라는 거 느끼세요? 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거 평생에도 못 느끼는 분 많으세요. 아 내가 사는 위치가. 네. 얘기 듣고 네. 주말마다 이거 꼭 보고 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다 어렵겠지만 네. 배워도 안 돼요. 저도 막 손해 보는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손해 보는 거 없을 것 같죠. 저도 손해 많이 봐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봐요. 근데 왜 여기에 주식을 계속 하냐면 그 손해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꼭 오거든요. 그게 그동안 네.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 그 공부를 해야 돼. 아 나중에 내한테 네. 기회가 왔을 때 행운이 왔을 때 행운이 왔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행운 잡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행운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맞지 않을까요? 네. 내가 행운이 왔다 네. 그러면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모르고 내 행운이 왔는데도 그냥 지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행운이 왔을 때 잡는 것들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철강값들이 그동안 원자재가 급등 때문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테마를 잡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재료를 만들어서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이클이라 얘는 11,000원 위에 올라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 예.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들은 한 번 더 땡겨 놨다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11,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할 때는 10주씩 사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10주 한 다음에 내가 네.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매수매도 해보고 종목의 성격들을 다 이해 한번 해보세요.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걸 연습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되면 그때 투자금을 조금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게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11,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금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매해 전화 주셨을까요? RS 오토메이션. 예.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4,100원이고 산지 한참 됐거든요. 오래전에 샀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예? 지금 통화해요. 비중은 몇 프로예요? 7%예요. 좀 추가 매수를 할까 싶어갖고 하세요. 예. 아, 지금 해도 되겠어요? 예, 하세요. 예. 되게 좋아요. 예. 이 정도면, 얼마까지 예. 보면 될까요? 예. 쭉 갖고 와. 저 같으면 끌고 갈 것 같아요. 아, 끌고 공장 자동화 이쪽 괜찮거든요. ESS 쪽 이쪽도 괜찮거든요. 아, 위쪽으로 그래. 많이 열려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예.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총액도 작으면서 옆으로 우상향하는 게 있어요. 이 각도라고 하거든요. 예.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3만 원 찍고 몇 년 동안 행보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원형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는 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 웃어요. 울어.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멘토님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예. 잘 사셨어요. 이렇게 웃잖아요. 얼굴을 보고 있어. 안 팔았어요. 아, 이거 봐봐요. 웃어요, 안 웃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이고 예. 반가워요. 이랬잖아요. 좋으니까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왜 웃고 막 인상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딱 돌려놓고 이제 보는 거지. 이렇게 쫙 이렇게. 어때요, 그죠? 한 10%를 더 사면 될까요? 아니, 좀 10% 20%까지 늘려보세요. 아, 20%가요. 예, 근데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끌고 와서. 좀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1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15,000원이요? 예, 거기까지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20%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20%까지만 늘려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20%까지? 예,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예. 일단은 15,000원 목표가 잡고 손해보고 예. 나오지 마세요. 15,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아, 전화가 참 안 되던데, 예. 아, 전화 많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예.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더에 13만 원에 40%예요. 아, 그래요. 오늘 마지막 상담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 종목 또 왜 샀어요? 이게 내가 전에 네. 한 저거 13만 뭐 5천 원인가 들어가세요. 네. 한 15만 5천 원까지 한번 먹고 나거든요. 네. 그래갖고 좀 많이 내린다 싶어서 네. 샀더니만은 예. 그래 저 자꾸 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건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나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끝자리의 파동이거든요. 이거는 뭐 아, 그래요? 네, 건재적 쪽도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 테마 섹터가 좋았었어요. 화학 쪽하고 막 이런 쪽들이 예, 나쁘지 예. 않았거든요. 근데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선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위쪽 자리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빠지면 내가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예. 빠지면 올라간 걸 팔겠어요? 떨어진 걸 팔겠어요?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던 거 막 팔잖아요. 그래서 예, 예, 현금을 예. 보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니까 먼저 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올려놓은 것들 메이저들 수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선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올 때 종목 괜찮은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시장이 좀 버거우면 이게 예.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손해를 최소한 줄이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아, 더 그래요? 빠질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서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2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은 분들 상담해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서 다음 주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좀 시장이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현금화, 수익 난 것들 현금화하는 전략 계속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